안녕하세요, 페리입니다. 주식 챌린지 47번째이고요. 오늘 나눌 주제는 비둘기파, 매파, 그 차이는 뭔가요? 뭔 소리일까요? 주린이 탈출식한 챌린지, 우리 김일 교수님 하시는 거 지금 챌린지하고 있고요. 비둘기파, 매파, 뭘까요?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. 하나! 매파는 강경파를 얘기하고요. 매파는 경기 과열로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 과열을 막으려는 그런 세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. 둘, 반면에 비둘기파, 운건파, 역사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요. 비둘기파는 경기 침체로 물가가 하락하면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세력을 의미합니다. 세 번째, 매파든 비둘기파든 정답은 없죠. 항상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. 경기가 과열돼서 물가가 너무 오르면 금리를 인상해서 경기를 막아야 하고, 또 경기가 너무 위축되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